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검찰 고발 사주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윤 후보에게 남은 것은 성실한 수사 협조와 후보 사퇴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다하다 안 되니 국정원장 물타기라는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사건을 꾸준히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가 올린 SNS 게시물이 은밀한 정치 공작의 증거라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요샌 은밀한 정치 공작을 공개된 SNS에서 합니까?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 황당 물타기가 윤 후보를 구해줄 비단주머니 속 개책은 아니길 바랍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팽개치고 국민의힘과 합작하여 정치에 개입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윤 후보 본인이 지금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당시 시덥지 않은 혐의만으로도 수많은 압수수색을 무자비하게 자행했습니다. 망신주기, 표적수사, 별건수사,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검찰권 휘두르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망신주기라고 하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고소고발을 받아 기소를 판단하는 검찰 수뇌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을 공격하기 위해 공소장 대신 고발장을 만들었습니다. 제1야당과 공모해 실제 고발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러한 국기문란 사건의 주요 당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것은 후한 무치이고 양심불량의 극치입니다. 칼로 흥한 자, 필히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 후보의 본말 전도 물타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하 내동하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모습도 점익 박영입니다. 명색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면 대선 앞두고 왜가 아니라 대선 앞두고 다행이라며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와 사석이 뭔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개인적 친분관계는 공작 모이고 사적인 만남은 은밀한 만남이고 공수처의 정당한 법 집행은 야당 탄압이라고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보낸 초안과 정점식 의원이 건넨 고발장 초안이 왜 똑같은지 한 줄 해명도 못하고 난데없는 음모론으로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로 인해 검찰의 하청조직, 청부조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진상조사에 착수한 공수처와 대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발사주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